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 많은 질문을 계속 받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어떤 그 대답을 바로바로 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고 그 아이만의 기질과 특성과 그 아이만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의 질문은 다른 아이들은 이렇다는데 내 아이는 이게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수유텀이 이 정도라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래요. 네. 물론 성장 과정 중에 엄마가 어떤 틀을 잘 잡아주면 어떤 육아에 좀 이로운 점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지금 엄마들을 방문 코칭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잡아드리고 있지만, 네, 제가 만나보지 않은 아기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저만의 그런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엄마들 질문에 팁을 주세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엄마들에게 좀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유텀이 얼마야 된다, 10분 안에 젖병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엄마들 맘카페에 있는 여러 기준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잠을 몇 시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지식과 정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그런 이야기들 위에 가장 먼저 엄마 마음에 선행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아이는 존귀한 한 명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와 똑같은 아이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아기들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요. 네. 그냥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느끼고, 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불안한지, 엄마가 지금 안정되어 있는지,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지, 나에게 화가 나 있는지, 신생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가보면요. 엄마가 아이가 우는 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가 울 때마다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안으면 안을수록 아이가 더 크게 우는 것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기들은요 엄마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은요, 네, 지금 어떠한 인지 발달이 지금 막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에 또 본능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엄마들, 자, 먹기 싫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은 먹기 싫어하는 좀덜 먹는 기간도 있어요. 그런 기간에 엄마가, 네, 엄마는 지금 이만큼을 아기가 지난주에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먹어라, 먹어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하면은 아기는 한 60일까지는 좀 먹어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뇌가 성장하면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네, 굉장히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해요. 엄마들, 우리도요,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다는 일을 남편이 자꾸 강요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아기가 이만큼 지난주에 먹었다고 해서 이번 주도 이만큼, 다음 주도 이만큼 이거를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먼저 아기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먹기가 힘들었구나. 아기가 먹기 싫다고 고개질을 하면, 먹기가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 먹을까?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네가 이거 정량을 다 먹지 않아도 엄만 괜찮아. 네가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몸무게만 잘 크면 되지. 우쭈쭈쭈쭈 이뻐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귀염둥이 엄마랑 놀까? 자, 먹는 걸다안 먹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기한테는 웃으면서, 그랬어. 엄마랑 놀자. 네, 60일 이후에는요, 잘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준 애기가 먹는 게 점점 개선이 돼요. 그리고 아기한테 먹일 때 엄마들 표정. 되게 중요해요. 아니, 왜 고개를 들어? 아니, 이런 분 되게 많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기가 고개질을 하면 우선 젖병을 빼주시는 거예요. 우선 빼주세요. 빼주고, 왜? 어디가 불편했어? 어디가 불편했어? 먹기 싫었어요. 그래요. 이따가 조금 배고프면 다시 먹여줄게요. 수유텀과 수유양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1차적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너무 잠을 안 자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분명히 충분히 먹었는데 얘는 왜안 자? 자기 재우기 위해서 엄마의 모든 애처가 얼른 자, 얼른 자, 얼른 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요, 우리 귀염둥이가 왜 잠이 안 올까요? 아이고, 졸린데도 못 자겠어요. 그랬군요. 엄마가 포근히 안아줄게요. 네, 이제 곧 자볼까요? 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네,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왜 잠이 안 올까요, 귀염둥이가? 불편하군요. 네. 특별히 흔들어줘야 된다, 뭘 해줘라, 뭐, 이런 것보다도요, 우선 엄마 마음에 풍성한 사랑이 나와서, 아기에게 엄마의 편안한 모든 정보보다, 먼저 내 아이의 감정 상태, 그리고 또내 아이의 지금 심리 상태, 네, 그리고 피로도, 또 배고픈 그 어떤 본능적인 수면욕, 배설욕, 먹고 싶은 욕구, 빠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관찰하고 지켜보세요. 네, 지금쯤이면 먹어야 될 때라는 엄마의 그 고정관념. 지금쯤이면 먹어야 될 때인데 아기가 너무 졸리다. 그러면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30분 뒤가 먹을 시간인데 지금 아기가 혀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배고프다고 할 때는 10분, 20분 땡겨서 그래,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먼저 먹자. 이렇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여유. 하지만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댓글과 또 이런 네 코칭을 통해서 만난 엄마들에게서 제가 그리고 이제 질문 이제 코칭 받았던 엄마들이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느끼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들 지금 엄마들이 하는 생각을 내 남편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다루는 어떤 방법과 팁과 솔루션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그 남편이랑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엄마들도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엄마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내 아기한테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젖병을 10분 안에 먹지 않는다고 꼭지를 딱 바꿔버려서 애기가 살해에 걸리는 경우. 잠을 다른 아이들은 한 시간씩 잔다는데 한두 시간씩 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한 시간씩만 자지? 다른 아이들은 이때쯤에 수유텀이 3시간, 4시간이라는데 왜 우리 아이는 두 시간밖에 안 되지? 물론 그거에 대해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착착착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네, 우선 엄마가 지금 어떤 솔루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피곤한지 배고픈지, 배가 아픈지, 혹은 내가 좀더 불안하지 않게 아이를 품어주면 해결이 될런지, 과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적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엄마. 알수 있어요. 나에게 역지사지 해보세요. 엄마들, 우리 애기는요, 맨날 쪽잠만 자고요. 먹을 때 맨날 졸아요. 잠만 자요. 자, 그러면 엄마들,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우리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봅시다. 나는 극도로 졸리고, 극도로 배고플 때, 엄마는 둘 중에, 먹는 거와 자는 것 중에 뭐가 먼저예요? 저는 자는 게 먼저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자는 게 먼저예요. 아주 졸리고, 아주 배고프면 자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은요, 먼저 보충이라도 푹 해주고요, 안아서라도 푹
재워보는 거예요. 네가 너무 피곤하구나. 푹 재워보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깬다면 오늘 한 번만큼은 네가 정말 꿀잠을 자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푹 재워. 그런 다음에 눈을 탁 떴을 때 먹다가 조금 덜 자는 아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엄마 우리가 피곤할 때한번 푹 잤다고 그 피곤이 싹 풀려요? 아니에요. 아기를 키울 때는요. 1주, 2주 인내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3일, 4일 만에 해결되는 일도 만나게 돼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로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요 그 사랑을 알고 점점 네, 예민한 부분에서 서서히 조용하게 엄마를 바라보고 웃어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들, 제가 앞으로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만지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크렴 축복해. 감사합니다.